내일 피아니스트 임동민 씨의 깜짝 초대석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 차지해 우리나라 최초로 쇼팽 국제 콩쿠르 공동 3위 피아니스트 임동민 씨 내일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주를 미리 한번 들어볼까요? 임동민 피아노 연주입니다. 누구세요?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임동민 씨가 그 오셨어요. 내일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참 오랜만에 초대 손님이 출연을 합니다. 피아니스트 임동민 씨의 깜짝 초대석 내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임동민 씨의 깜짝 초대석 내일 준비합니다. 피아니스트 임동민 부전이 콩쿠르 3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 차지했다. 2005년엔 동생 임동혁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쇼팽 국제 콩쿠르 공동 3위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반열에 오른 이후에 지금까지 다양한 레퍼토리 피아니스트 임동민 씨 내일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임동민의 연주를 미리 한번 들어볼까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도이치번호 960번 중에서 4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임동민 피아노 연주입니다.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임동민 씨가 그 오셨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던. 어서 오십시오. 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동네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하러 나오신 것처럼 생긴 아저씨가 쑥 들어오시길래 여기 왜? 아니,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게 원래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한 9시 반 정도에 녹음을 해서 내일 방송을 내기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저를 위한 몰래 카메라가 돼서 와. 그러면 이게 녹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어우 깜짝 놀라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지금은 어떤 걸 준비하거나 또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은 저는 작년에도부터 사실은 슈베르트 작품으로만 독재를 할 계획이었는데 네. 어쨌든 쇼팽 콩쿠르에서 사실은 피아니스트도 시작한 것도 쇼팽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슈베르트 즉흥곡 8개하고 예. 슈베르트 소나타 960하고 해서 그렇게 리사이트를 할 참이었는데 그래서 얘기가 돼가지고 쇼팽 1부에 쇼팽 소나타 3번 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슈베르트 소나타 960 치기로 했어요. 예. 앞으로 있을 네네네. 그 투어에서 네네네. 예. 한 곡을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아침 네, 슈베르트 소나타 21번? 네네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바로 준비가 와. 네네, 지금 바로 제가 지금 아직도 얼떨떨한 상태여서